호텔신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이제 하락 출발을 하는데,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95,000원에서 이제 96,000원 사이로 이제 주말에 설정을 했는데, 오늘 같은 경우 뭐 매수가를 조금 낮게 보실 수도 있겠죠. 자, 손절가는 한 82,000원 정도 봤습니다. 82,000원 정도 본 게 뭐냐면 이게 장기 입평에 481선 라인. 이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크게 뭐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 크게 이탈은 없거든요. 이제 대부분 목표가는 한 11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딱 11만원 가격대가 이 주식의 저항자리거든요. 이 주식의 11만원, 목표가는 한 11만원 정도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 나오는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합니다. 자, 이게 이유들은 뭐냐면 중국 리스크 해소겠죠. 한국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20%의 성장성이랑 기업 관련 리스크를 무시할 정도로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. 향후 이제 뉴욕커 소비가 본격화될 시점에서는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호텔신라 지금은 조정 구간을 한번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